최근 M세대 사이에서 윤도현의 곡 사랑했나봐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발라드의 댄스라 무슨 혼종인가 싶은데 이걸 곰돌이프 캐릭터가 추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조합이 생겨난 건지 뉴스페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알고리즘에 자꾸 뜨는 춤추는 푸. 구슬픈 멜로디에 묘하게 어울리는 강남스타일 춤이 참 매력적인데요. 태권도장에서도, 잔망 루피도, 심지어 외국인도 따라하고 있는 이 밈. 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올해 3월로 돌아가보죠. 이 밈을 유행시킨 건 한 인스타그램 계정. 이 영상을 별다른 코멘트 없이 데이 1, 데이 2, 데이 3 매일같이 업로드했는데요. 일종의 챌린지를 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엔 반응이 없다가 마침내 데이 27 알 수 없는 이유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묘한 조합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올린 릴스가 여기에 불을 붙였는데요.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이때부터 사람들은 푸의 찰진 댄스를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사랑했나봐가 2024년 현재 젊은 층에게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라니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이 계정은 사실 영상을 올리기만 한 거라고 해요. 그럼 원본 영상은 누가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2015년 1월 26일 한 해외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이때는 사랑했나봐가 아니라 강남스타일이 입혀져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년 후에 온갖 음악이 입혀지며 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2024년 한국에 상륙한 푸, 코리안 감성에 딱 맞는 곡 사랑했나봐와 함께 조금 늦은 유행을 시작한 겁니다. 밈에 익숙한 1020부터 윤도현에 친숙한 3040까지 세대 대통합을 이룬 춤추는 푸. 이상 사랑했나봐 밈의 탄생 스토리였습니다.